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세상에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지? 우리 항상 외우는 거 힘들어가지고 정신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단어 패널티 명작 그거 쓰고 그지? 근데 있잖아. 여러분이 숨 잘하면 좋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팀먹고 진학할 수도 있고 뭔 일이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성적 관리를 해놓는데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그지? 간단해. 내신 시험 중학교 내신 시험 잘 보는 방법은 간단해. 어법 포인트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암기하고 그다음 본문 암기하고 그두 가지만 하면 돼. 그두 가지만 하면 100점 나옵니다. 이번에 외부 지문 없다는, 그지? 요즘 있다고 하면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잘 따라온 거죠? 친구 이름 뭐예요? 민혁이? 선생님 시킨 대로 할 거예요? 고마워요. 대답 크고 좋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어퍼 포인트가 있을 텐데, 외모가 아마 외모가 몇 페이지지?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 또 볼게요. 잘 보세요. Have you heard which is safety rules? 그게 핵심이야. 아, 장난 아니에요.
영어로 물어볼 때 이걸로 물어봐야 될까? 1번 같아? 1번 손. 1번 손, 2번 손. 2번. 눈치는 빨라요. 또. 2번으로 대답을 해야 돼. 2번으로 물어봐야 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얘로 물어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은, 내가 이제 주기 빙의해볼게. 아니, 며칠 전에 밥 먹었어? 언니, 혹시 10년 전에 밥 먹었어? 언니, 7년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어제는? 차라리 먹었으니까 지금 살아있겠지. 그죠? 안 먹었으면 죽었겠죠. 그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번 한 거야. 과거에 한번 한 거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현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지금 뭐, 과거에 먹었나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얘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너 밥 먹었어? 내가 귤이야? 내 짜장면 먹었어?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어디로 들어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돼? 우리 다시 배고파지잖아. 그치? 근데, 먹은 상태에서, 내가, 얘가 누워내기 전에, 여기 있을 때, 나 밥 더 먹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내가 먹은 상태가, 어떻게 됐어? 내가 밥 먹은 지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럼 얘가, 이거 계속 있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그거 많이 봤죠? 타임테이블. 얘가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근데 언젠진 모르겠는데, 언젠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짜장면 먹은 거야. 그치? 짜장면 먹었는데, 내 짜장면이 뱃속에서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줄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은, 짜장면 먹은 행위를 한 거야. 근데, 너 혹시 짜장면 아직도 먹은 상태야? 그 무슨 말이야? 너 아직도 배불러?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나눠놨는데 다 필요 없고 필요하긴 해요. 나눠놨는데 결국에는 뭘 물어본 거냐면은 과거 했잖아. 그치?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뺄까? 뭐 영향 주고 있나?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봤지. I have lost my key. 그러면은 그 과거랑 현재랑 항상 시험문제 보면 비교해놓고 둘의 차이점 쓰시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는 열쇠 잃어버렸어. 지금 몰라. 이거 과거는 그지? 그리고 현재 완료로서 I have lost my key. 이거는 열쇠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없다고? 지금도 없다고. 왜냐하면은 열쇠 잃어버렸어. 그 상태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게 현재 아니고요. 그러면은 얘 이해됐지? 계속? 얘도 이해됐지? 아까 내가 lost my key 걸로 설명한 거야. 내가 죄송해요. 결과예요. 내가 여기서 키 잃어버렸지. 그리고 키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개가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완료. 잘 봐. 완료는 여러분 그런 설명 들어봤지? 난 방금 막 숙제 끝냈어. 이러면서 막 이게 현재 완료. 완료의 완료 표현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지금 막 끝냈어요. 그게 왜 그런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내가 숙제는 하고 있었던 거지. 옛날에 했잖아. 얘 옛날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야. 하다가 지금 막 끝낸 거지. 그지? 그 지금 막 끝냈다라는 그 어감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제니까. 현재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경험. 이거를 좀 이해하기 힘든데, 잘 들어야 돼. 자, 봐봐. 내가 예전에, 제주도로 갔다 왔어. 근데, 만약에, 너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 소희, 제주도 갔다 온 거, 내가 뭐 지금도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제주도 갔다 왔지.
그럼 갔다 온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 지금도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갔다 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주도 갔지? 갔다 왔어. 여기서 기억이 형성됐어? 그 기억이 당신 그 경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요. 갔다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알고. 이해됐어요? 그럼 어디서도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너무 열심히 해서 알아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동작이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재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보면 돼. Have you heard of these safety rules? 너 바닷가 안전 규율에 대해서 바닷가 안전 규율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어? 경험의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should는 당위성의 표현이라고 해서 당위성이 뭐냐면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shoul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표현하지? 그렇지, 조동사라고 표현하죠. 그럼 조동사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은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should예요, should not이에요? should not이죠? 그럼 거기 시험 포인트가 또 있는 거야. 지금 얘 시험 포인트 1번 얘기했어요. 시험 포인트 2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정어 뭔지 알죠? never, not,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부정어라 그러는데 그 부정어는 품사가 부사예요. 품사가 부사라고.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 여기 뭐 핑크한 거 여러분 안다 쓰시면 돼요. 부정 빈도부사의 위치 얘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이 부정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고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조동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not 그치? should 조동사잖아. 그치? 조동사 다음에 not 붙었지? 그치? not should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should not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볼게요. 어, I have visited surfing museum before. 이것도 경험의 의미로 쓰였네. 나는 이전에 셀피 뮤지엄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접속사 don't 나왔는데 얘는 좀 별표해놓으세요. 물론 여기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 다 중요해. 근데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do가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지. 잘하네. 얘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 해서 이제 양보의 표현이 있지? 그는 비록 부자지만 불행하다. 그렇게. 그지? 비록 그는 부자지만 불행하다. 그지? 양보 표현 쓴 거지, 내가 지금. 근데 얘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접속사라고 써 있지? 근데 이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접속사로 못 쓰이고 전치사로 쓰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은 despite 그렇지 inspire 얘네들은 지금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세 단어가 하나로 뭉쳐서 쓰이는 애야. 그래서 얘를 전치사 드라 그래. 근데 그 말, 내가 방금 얘기한 말 잊어버려도 되고, 어쨌든 얘네는 뭐라고?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와야 되지.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
지금 얘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기 쉬우라고 이 두 녀석을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얘네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써줘야 된다. 그게 시험 포인트예요. 내가 여기 위에 거 한번 해석해 볼게. 지워도 되죠? 다 썼지? 썼어? 어. 선생님이 친구야 인형이 없지? 인형아 공부 잘하려면은 선생님이 쓰는 얘기 안 해도 칠판에 쓰면 무조건 쓰는 거야.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야. 오케이? 자 지울게요. 비록 the boys are not really wearing pearls. It looks like they are. 어, 비록 그 소년이 실제로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어,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인대? They are riding horse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여기는 riding horse가 생략이 된 거예요. 마치 그들이 riding horse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Looks like는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얘는 접속사처럼 쓰여서 지금 여기 절이 온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오케이. 본문을 설명을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어퍼 포인트 이게 두 개였어요. 3과 어퍼 포인트 두 개 지금 설명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펴주시고요.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궁금성을 해드릴 테니까 필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판에서 판을 쓰면 안 돼. 알았어?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할게요. 또 뭐 마음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했는데 왜 또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면 좋지. 그치? 선생님 그 자세하게 해주잖아. 그치? 아, 선생님 그리웠어? 안 그리웠어? 먹지마. 보세요. Have you ever heard of a selfie? When you take a picture of yourself, it's a selfie. 아까 얘기했죠? 얘는 이제 조동사가 되겠죠? 현재 말의 표현이니까. Have you ever heard of a selfie? Selfie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잘 보여요? 지웅이 잘 보여요? Okay. When you take a picture of yourself, 얘는 부사절이죠? 그죠? 당신이 take는 가지다라는 뜻이거든? 웬만하면 여러분이 가지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 돼. 그럼 내가 사진 가져. 그럼 무슨 뜻이야? 사진 찍는 거지. 그치? 상황에 따라서. 그죠? When you,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 표시해 준 거예요. 얘랑 구분하려고. When you take a picture of yourself, 당신의 사진을 찍을 때, 당신 스스로의 사진을 찍을 때, 그죠? It's a selfie. 그것이 selfie예요. 그럼 셀피가 뭐라는 거야? 셀카가 셀피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 전체가 부사절이 됩니다. 하고 갈게요. The students from Indie Putty Club have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selfies for one month. 잘 봐. 문법적인 거 잠깐만 설명할게. 지금, 일단 문법부터 먼저 해볼게. The students, 주어지. 근데 어디로부터의 학생이야? 민지의 포토클럽이면 이제 사진 동아리. 그치? 민지의 사진 동아리로부터의 학생들이 have searched. Search for. 봐봐. Search for는 뭐뭐에 대해서 조사하다는 뜻이지. 잘 봐. 지금
끼 붙어 있으니까 이제 혼자 알잖아. 그러면은 과거에 조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야? 조사한 상태를 유지한 거야. 얼마 동안? 1개월 동안. 그죠? 1개월 동안. 1개월 동안. 이해되셨죠? 그래서 민지 동아리 학생들은 정보에 대해서 조사해 왔대. 뭐에 관한 정보야? 셀피에 관한 정보야. 얼마 기간 동안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4년 뭐가 동안에 이렇게 사시면 돼요. 얘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re are some of their presentation about selfie. 잘 보세요. 지금 여기 here라는 장소 부사 나왔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보면은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구문 소개해볼게. 얘가 동사예요. 얘는 지금 부사가 되겠죠? 장소부사. Here are some of their presentation. 이건 그냥 전체 주어 처리 할게요. 여기 그들의 발표의 일부가 있다. 여기 그들의 발표의 일부가 있다. 저기 R을 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이 동사는 일형식일 때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근데 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야? About selfie. selfie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발표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고 또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의문문이네요. 그죠? Did people in the press take selfie?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의문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지금 뭐 내신 기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요? 일반 동사라면서 비동사 아닌 일반 동사인 거야. 그럼 일반 동사는 조동사 없이는 의문문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동사 써놓죠? 그래서 did people in the past 과거의 사람들은 셀피를 찍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찍었어요? 셀피 찍었어요? 셀카 찍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Though it was not easy at the time. The answer is yes. 잘 보세요. 비록 이게 아까 얘기했죠. Despite나 in spite of 불가능하다고. 여기 despite나 in spite of 안 돼요. 아시겠죠? 비록 it was not easy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비록 그것이 어땠던 거야? 쉽지 않았던 거야.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거야. 얘는 전체가 부사적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the answer 정답은 뭐래? yes래. 근데 선생님이 자습서 보면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러지? 비동사라고 그러지? 근데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보호가 와야 되지. 근데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누구랑 누구냐 하면은 명사랑 형용사야. 그래서 여기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함정을 파냐? 이 형용사랑 모양이 비슷한 뭘 써놓겠어? 부사를 써놓는다. 그럼 부사를 여기 자리에다가 easily 뜻은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AD, NO, X.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Look at this picture of Princess Anastasia. 자, 얘는 명령문이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자. 뭘 봐? This picture. 이 사진을 보자. 근데 누구의 사진이에요? Princess Anastasia의 사진을 한번 보자. 보자. She used a mirror to take picture of herself. 여기 좀 어려운데 설명 잘 들어있네. 우리 지원대 저기에. 여기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돼. 집중해야 돼. 민영이 집중해야 돼. 인서도.
보세요. 이 투구 정사는, 이 투구 정사는 여기서 기억해요. 이 투구 정사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슨 용법이 있냐면은 많이 너무 어렵지? 용법이라는 게 더 쉽게 얘기해줄게. 투구 정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 근데 그 세 가지가 어떤 세 가지냐면은 얘가 품사 자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가 뭐지? 그렇지. 주어, 목적어, 보호지. 그래서 이 투구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위치할 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두 가지가 뭐였지? 명사, 수식, 그 다음 보호. 근데 얘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투구정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명사가 앞에 있고 그 상태에서 뒤에서 투구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얘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해석은,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얘네 둘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건 문맥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여긴 지금 보세요. 지금 얘는 죽었다 깨는데 얘는 아니겠지? 그냥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 미러를 수식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잘 보세요. 그녀는 거울을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연스럽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명사 뒤에 있는데 형용사랑 부사 구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한 가지가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야. 그럼 그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사용했는데 뭘 사용했나? 거울을 사용했대. 뭐 하기 위해서? Take a picture of herself.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거울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 막 to 빼놓고 나오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어떻게 또 써줘요? 불가능합니다. 한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 몇 개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더 늘려주고 싶으면 뭘 써줘야 돼? 접속사에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인대요? 초조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여기 시험 포인트가 있어. 잘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적으셨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시험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시험 포인트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뭔지 알죠? 이형식 동사 중에서 감각 동사 뭔지 알지? Feel, smell, sound, taste. 적어볼게. Feel, smell, 그 다음에 sound, taste, 그 다음에 얘랑 세트로 알아둬야 되는 게 look, 그 다음에 seem, appear.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얘는 전부 이형식 동사들이고요. 얘 뒤에는 당연히 보호가 붙어야 되겠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 낸다 했어? 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서 함정을 판단하는 거야. 해석은 뭐뭐처럼 느껴지다. 뭐뭐 같은 냄새가 난다. 뭐뭐와 같은 소리가 난다. 뭐뭐와 같은 맛이 난다.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appear도 뭐뭐인 것 같다. 적어드릴게요. 얘는 둘만 적어주면 되지. 나머지는 아니지. 뭐뭐인 것 같다.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필스베스 아티스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노벌스라는 형용사 보고 왔네. 그럼 여기다가 노버스위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 X 이렇게 써 배출하세요. 그 다음에 Can you guess why? 부동사죠. 당신은 왜 그런지 추측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it was her first therapy.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뭐가 생략이 된 것 같아? 네. 그렇죠. 넷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넷을 주고 나온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건 틀려요. 빼놓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셀피였다. 그래서 이제 초조했다는 거지. 첫 번째 셀피였으니까. 그래서 And it was probably the world's first teenage selfie ever. 그리고 접속사죠. 그것은 아마도 probably나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세계 최초의 10대 셀피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세계 최초의 10대 셀피였다. 이거 에버는 지금까지 아마 그것이 세계 최초의 셀피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You can take selfies at world famous places like Big Ben and the Leaning Tower of Pisa. 당신은 You can 조동사 당신은 뭐 할 수 있대? 셀피를 찍을 수 있대. 그치? 어디에서? 장소 보자고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장소에서 셀피를 찍을 수 있대. 뭐 같은 유명한 장소냐면은 빅뱅이나 리닝 타워 피사, 기울어진 피사와의 사탑과 같은 유명한 장소에서 셀피를 찍을 수 있대. 그죠? 얘는 얘 수식했으니까 형용사 수식어가 되겠죠. 왜냐? 뭐뭐와 같은 장소들이니까. 그지? 빅뱅과 피사의 사탑 같은 장소에서 셀피를 찍을 수 있대. 되셨어요? 그 다음에 to take great picture. 지금 얘는 부사적 용법을 쓰였어요. 해석해보세요. 훌륭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됐지? 훌륭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just to fun purse. 지금 얘 명령문이네. 단지 하래. 뭐를? 재미난 포즈를 하래. 무슨 말이야? 포즈를 취하라는 거지? 재미난 포즈를 취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use camera tricks. 사유 말이에요. 지금 얘가 동사 2번이고 얘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병렬구조로 동사 원형 이어진 거 보이죠? 시험 포인트 체크해보세요. 그죠? 동사 원형 병렬구조죠? 그래서 use camera tricks. 재미난 자세를 취하고 카메라 트릭을 사용하라. 어떤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시우야, 너 나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어? 문자 한 번에 나왔어. 아, 진짜? 너 문자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인솔, 너 내가 들어오는 거 당연히 알았다는 듯이 왜 놀라지도 않았어? 나한테 관심 없어서.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친구 안 놀랐어? 문자 받았어? 뭐 받았어? 선생님, 제목이 근력티 제목이 유타네요. 아이고. 나한테 왔구나. 친구도 놀라지도 않더라고.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들어오면 거다. 나가면 나가는 거다. 오늘 한번 왔으니까 오늘 한번 나가고 지역 한번 가는 거지.
머릿속에 지금 뭐밖에 없어? 빨리 집에 가. 언제 지금 시계? 막 6시 7분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지금. 아니야? 이거 성남 아니야? 나도야. 그래서 장난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This special museum to take fun of selfies. 당신은 뭐 할 수 있대? 또한 부사죠. 또한 방문할 수 있대. 어디를? Special museum. 특별한 박물관을 방문할 수도 있대. 그지?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fun of selfies. 재미난 셀피를 찍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아,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자체가 부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re is a famous selfie museum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가봤냐? 필리핀 가본 사람? 오, 진짜? 있었어? 왜 재밌었어? 약간 있어? 맞아. 사가지고 거지들이 달라고. 터가? 거지들이 막 관심이 달라고. 아 진짜? 거지들이 너의 그 지웅이 너의 그 심기를 건드렸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게 거지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웅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얘는 그냥 한국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 항상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보가 있어요. 걔네들 한국에 그 필리핀에 여행을 올 정도면은 부유하다. 그 정보가 있어요. 애초에 걔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한국 부자 동네. 그리고 한국도 정이 있잖아. 거짓들이 달라는 거 주잖아, 그지? 그지? 그 맛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저 뽑으시나 하면 빨리 달라가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 저기 한국 막 지들끼리 막 정보 공유해. 저기 한국인 말면서 떼거지를 막 몰려오잖아, 그지? 떼거지 몰려와서 저기 한국인 못 찾아. 전화 돌려. 저기 있어, 빨리 와. 진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re is a famous selfie museum 있대. 잘 보세요. There는 뭐지?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얘가 어떻게 해석하지?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리고 수일치 여기에 맞춰야 되지? 그래서 지금 얘 봐봐. Famous selfie museum이 있다. 단수동사 썼지? 그지? 유명한 셀피 박물관이 있대. 어디에? 필리핀에 있는 거야. It has special spot. 그곳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셀피 뮤지엄을 받은 거지, 이슨? 그지? 얘가 지칭하는 거 고르라 그러면 누구 골라야 돼? 얘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박물관은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거야?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대. 자, 드디어 나왔어. 얘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셨네. 아까 뭐뭐 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 그거 지금 얘예요. 셀피를 찍을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 셀피를 찍을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에? 셀피 뮤지엄에. 당연히? 그 다음에 You can touch the paintings and even step inside them. Look at the following pictures. 당신은 can 조동사 touch 만질 수 있대. 그림을 만질 수 있대. 그리고 심지어 step inside step inside 그것들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대. 그리고 지금 여기 시험 포인트 있지? 조동사, 동사원형, 그지? 조동사, 동사원형, 조동사, 동사원형. 그지? 이거 동사원형 써야 돼요. 동일한 구조예요. 지금 지고 당신은 그림을 만질 수도 있고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대. Look at the following picture. 봐라. 뭐를? 다음의 그림들을 한번 봐라. 명령문이지? 그지?
엄마 칠판에서 눈이 저 굉장히 지저분해. 지원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판 그 집착하세요. 아, 소파가 싫어하고 시작한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 자, 보세요. 비록 the boys are not really riding horse, it looks like they are.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어디 놀러갔고, 막 테마파크 같은 데 놀러가고 그러면은, 그림이 이따만 이렇게 큰 거 있는데, 거기에 대가리만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알지? 뭔지 알지? 근데 거기 대가리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갑자기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뭘 타고 있어? 말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 셀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지? 그치? 어. 머리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찍으면 딱 이렇게 그림 딱 나오네. 그치? 어? 그래서, 비록, 소년들이 are not really riding horse 진행형이지? 실제로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부사전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despite나 in spite of 쓸 수 없다고? 비록, 소년들이 실제로는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 상황 자체가, 여기는 상황의 이시에요. 그 상황 자체가 looks like, 뭐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실제로 riding horse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Riding a horse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네. 뭐뭐처럼 보이다. 잘 보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look, seem, appear, feel, smell, sound, taste는 형용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 아닌가 했잖아요. 이형식 동사 뒤에는 보호로 명사, 형용사 올 수 있는데 이 look 같은 동사는 명사 보호를 바로 못 받아요. 그래서 like 항상 붙여줘야 돼. 근데 like를 붙여줬는데 like라는 게 대신 생략된 거야. 그래서 절이 온 거예요. 말이 알겠지? 그다음에 no, the man is just holding a big brush. It looks like he is painting the Mona Lisa. 형도 이제 그런 거지. 머리만 이렇게 딱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있는. 야 그런 거 나오네. 뭔 느낌인지 알지? 느낌 오지? 그래서 비록 그 남자가 그냥 단지 holding a big brush 그러니까 이 뭐야 이런 건가 보네. 자 여기 포즈 취하세요. 여기 뭐 이게 이거 잡아보세요. 이랬는데 그 작은 게 이어져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그림. 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그 남자는 단지 큰 어떤 그 브러쉬 뭔지 알지? 붓이라는 거 big brush를 쥐고 있는 단지 쥐고 있지만 그 상황이 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Like, he is painting the Mona Lisa. Mona Lisa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저는 부사처리 하겠습니다. 얘가 전치사로 쓰였고, 여기 대신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셀피 뮤지엄 exists in Korea too. 또한 역시 셀피 박물관이 존재한대. 거기에 한국에 존재하는 거야. 한국에 또한 역시 존재하는 거야. 부사죠. 그죠? I have visited one in Chuncheon. Chuncheon. Chuncheon 낙하비. Chuncheon 낙하비 좋아하니? 좋아. 그러네. 먹을 차 안 돼. Chuncheon 낙하비 맛있죠? 천천 닭가면 다 먹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밥 쓱싹 쓱싹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그치? 나는 have visit 방문해 본 적이 있대. 한 뮤지엄이야. 한 뮤지엄. 원이 뮤지엄을 받은 거야. 원이 뮤지엄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전에, 얘는 무사고, 이전에 춘천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대요. 현재 완료 경험으로 썼지? 방문한 적이 있는 거야. Why don't you? 이 표현 자체는 외워버리세요.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Why don't you? 이거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Why don't you?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동사 원형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외워버려. Why don't you? 따라해봐. Why don't you? 어, 그렇지.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가는 게 어때? There, 거기에 yourself, 네가 직접, 당신이 직접 거기 가보는 게 어때? 원래는 부문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라는 의미에서 내가 여기 동사 표시를 한 거야. 알겠어? 원래는 이 부문서가 이게 아니야. 근데 why don't you 하는 표현 자체가 워낙 그냥 거의 뭐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축제했어.